둘, 셋! 엘비스팀! 안녕하세요, 엘비스입니다. 야! 네! 네, 왜요? 야, 에이티즈! 네! 자, 저희가 오늘 소통방송이신가요? 네, 파자마를 입고 이제 팬사인회를 막 마치고 네! 파자마를 입은 모습을 또 많은 분들께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죠? 아, 좋지 않을까? VM을 켜버렸습니다. 자, 네, 이거 하나 뒤에서 네, 댓글을 자유롭게 읽어주세요. 아, 댓글 보면 시선이 아래로 가서 그냥 그래요? 저기 들게요. 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보세요. 내가 봐줄게. 네, 댓글 자유롭게 읽어주세요. 나 지금 꿈꾸는 거 아니지? 꿈이에요. 마치 꿈에서 꿈을 건데 ATD가 우영아 머리 잘랐어? 머리 이쁘다 라고 하는데요? 네, 머리 잘랐어요. 머리 너가 이렇게 너 그냥 만든 거 아니야? 맞아요. 아, 너가 만든 거야? 그런 댓글이 없네. 네, 댓글이 없어요. 자, 네, 민기 씨는 계속 가운데 쪽으로 와주셔야 돼요. 저희들이 머리 맞대고 있어요. 네, 아, 좋아요, 좋아요. 원래 이렇게 111 들어가야 되는데 아, 잠깐만. 순수가 없네. 텐션이 안 올라오네. 제가 숨기고 있을까요? 어디 가요? 텐션 올리러 가요? 우리 리더는 항상 고생이 많으시죠. 형 뭐 찾아와요? 인형? 텐션이요. 텐션. 오! 어? 네, 성훈이 형. 야하! 안녕. 안녕. 내 친구 나올래? 아니. 왜? 내 친구는 따로 있어. 누구야? 누군데? 아까 토끼 인형 있었는데 그 친구 배신할 수가 없어. 그 친구 어디 갔어? 아, 근데 내 친구 데리고 왔어. 갔어. 나 토끼 인형. 토끼라서. 아, 이거 오영이 친구야. 우리 에이핀이는 아, 지금 좀 식사는 야, 얘 내 거랑 세트인 거 같은데? 맞아. 그렇네. 얘 나랑 세트인 거 같은데? 머리 빵빵해. 머리 빵빵해가지고. 뭐야? 내 세트예요? 뭐야? 뭐야? 둘, 셋! 안녕하세요, 에이핀. 본격 소통방송이지만 8명이 모이면 소통이 힘든 소통방송입니다. 댓글 읽어주세요, 댓글. 좋은 센서. 응? 그런 말 없어요. 아, 여기 있어요? 여기 봐봐, 여기. 저거 뭐라고? 있지. 오, 있어. 있어, 있어. 오, 있대. 하수 100만 돌파! 와! 좋습니다. 성화형 반응이 좋아. 오, 있어. 있는 게 신기해. 왜? 종훈 온다, 우리 종훈 온다. 종훈 온다. 근데 뭔가 이렇게 파자마를 입고 팬사인회를 할 때도 뭔가 편안한 느낌? 약간 포근한 느낌? 아, 뭔가 뭔가? 파자마 입고 있어. 뭔가 뭔가? 확실히 포근했어요. 이거 구매 그니까 욕구가 확 올라왔네. 맞아요. 진짜, 아니, 진짜 오늘, 맞아. 맞아. 왜 이렇게 편해? 아, 오늘 네. 딱 입었는데 입자 오늘 잠옷 왜 이렇게 편하냐? 잠옷이니까 편하죠. 하하하하. 여성 포니테일. 아, 네. 제가 지금 뒷머리 이렇게 묶어봤어요. 약간 여성 포니. 여성이 꼬리가 생겼어요. 네. 어, 여성이 머리가 이제 뒷머리가 많이 길러가지고 네, 이렇게 묶을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틀 전에 알았어요. 여성이가 내 세마네임 때 내가 길렀던 머리보다 긴 것 같아 이제. 훨씬 길지. 네, 지금 이제 거의 뒷머리가 여기까지 진짜. 형 근데 여기까지 오래 나 그때 길었어. 진짜 근데 여기까지 와요. 진짜 나 나중에 내 진짜 머리로 머리 안 달고 무대했었어. 여기까지 길었어. 맞아. 나도 원드랜드 때 많이 길었다고 생각했는데 여성이하고 형 보니까 우영이 보니까 많이 길은 거 아니구나. 아, 원드랜드 때 사진 귀엽지. 아, 그냥 뭐 애교 정도? 애교 정도? 이런 느낌. 아, 그런 선구자들이야.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나? 뒷머리 기른 사람이 선구자들이야? 그런 느낌을 줬다. 나는 느낌 정도. 나는 종호가 머리 긴 거 한번 보고 싶다. 아, 오늘 그거 났나 봐, 선아. 뭐? 얘기해 캔디. 아, 그래? 아, 그거 잘 봤다고. 아, 사실 저희 멤버들도 못 봤어요. 왜냐면 맞아, 우리 그때 막 준비하느라 못 봤잖아. 맞아. 우리 저희는 팬사 중이라서 못 봤어요. 끝나고 볼게요. 내기의 캔디. 어떻게 했어? 솔직히 자, 뭐야? 파이시스 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이걸 막 연습을 엄청 하고 있었던 게 기억이 난다 갑자기. 너무 찾아봤지. 저희 그 대기실에서 딱 맞아 마시면서 계속 연습하고 막 그랬어요. 사랑해 I love you 정정. 아, 오늘 다들 리액션이 안 좋네. 지금부터 리액션 안 하면 벌점 들어갑니다. 와! 혹시 상점도 있나요? 야, 잘한 상점.
마음에도 없는 소리 벌점. 최상 벌점 받았어. 과연 벌점 몇 점이어야 뭐예요? 벌점 5점이면요. 네. 벌점 5점이면 큰일 납니다. 강퇴예요? 네? 강퇴예요? 강퇴는 안 되고. 오. V라이브 강퇴. 오. 뭐 큰일 나요? 뭔데요? 내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와 큰일 나. 지금 생각 안 나고. 와. 3.5점이면 내가 치킨. 아 그만해. 그만한다. 그게 그만. 어 치킨 그만. 너 그만 써도 돼. 치킨 너무 많이 먹었었는데 우리. 너 그만 써도 돼. 자 오늘 또 이제 아직 저녁 안 먹었잖아요. 아 네. 저녁 아, 추천. 저메추. 저메추? 저녁 메뉴 추천. 저메추 맞지? 와. 우리 그것도 먹어야 돼. 뭐? 우리 항상 사진 예쁘게 찍어주는 실장님이. 맞네. 축하한다고 보내주셨어. 와 맞다 그것도 안 먹었네. 맞아, 와, 치킨도 안 먹었어. 안 먹은 게 많아. 나 근데 형이 저매추에서 그랬잖아. 아 저매추라는 뜻을 안 지 얼마 안 됐어. 아 진짜? 나도 얼마 안 됐어. 막 뜻이 있어요. 저 모르시는 분들 많아. 박성아 3.1점 추가! 예스! 괜찮아. 어떤 거라고? 저매추. 저녁 메뉴 추천. 아 저녁 메뉴 추천. 와 홍준이 형이 한번 추천 한번 해줘요. 저매추? 궁금해. 저매추니까 매출이야. 게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니터링 좀 해주세요. 리액션 기대해요. 저 매출이니까 매출이야. 진짜 재밌다. 그건 아니지 않나. 형 조용히 하는 것도 리액션이에요. 근데 저 매출이가 요즘 인싸들이 하는 건가? 좀 지난? 몰라.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난 물론 난 나도 몰랐어. 형아 여사. 아 여러분 만만 잘못 만나서 반갑고 잘 못할게. 우리 얘기도 나와. 전혀. 아 오늘 여러분들 봐서 소확행. 투성이 될 거야. 여러분 행쇼. 와 장난 아니야. 여러분 캐비야. 아 잠깐 여러분 앱은 에브리바디 ATG VL입니다. 아 진짜 심각하다. 여사님 막 하고 싶은 말 있어 봤는데. 아 하고 싶은 거요? 아니 근데 진짜 별거 아니야. 뭔데 뭔데. 난 여사가. 어? 난 여사 난 너가 N행시를 잘하잖아. 솔직히 4행시까지 들어봤거든. 나 5행시 하는 거 보고 싶어. 그러면 5행시를 브 V 라이브 오 가자. 자 하나 둘 셋 브. 이걸 한다고? V 라이브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오 2 이렇게 ATEEZ의 V 라이브를 또 재밌게 편집도 많이 해주셔서 맞아 맞지 맞지 정말 감사드려요. 오 라 라면 좋아하세요? 2 이분이 잘 끓여요. 오 브 V 라이브 파이팅. 완전 비담이네 비담. 야 이건 내가 봤을 때 이거 그 방송 뭐 하려는 이거 거예요? 이거 그거잖아 이거 그 편집해서 올려주시는 거잖아. 그거를 노린 지금 오행시야 이거. 그거 나오려고. 그런 정보함이 나 모든 남을 끓여주는 거예요? 비담이 뭔데? 야 잠깐만 민기가 뒤에서 아무도 대답 안 해주는데 완전 비담이네 이거 네번 했거든. 비주얼 장벽이잖아. 너 진짜 똑똑하다. 비주얼 담당이 어떻게 생각했어? 비담. 비담. 대박. 아니, 비담. 형 완전 랩담? 아니 저 회전하고 나 리액션 열심히 해요. 대박. 대박. 안 웃으려고 그랬는데. 안 매력이야? 너 설마. 잠깐만. 엄근자. 바담? 네 잠깐만. 여러분. 바담? 여러분 잠시만요. 민기 씨 이거 잠깐만 풀어주세요 빨리. 지금 손민기 씨가 지금 무슨 일 했냐니까. 네. 진짜 엉금진이다. 지금 지식인의 최근 신조어 좀 알려주세요. 엉금진 알아요. 엄격 그럼 진지. 아 그래 나 근데 엄마. 아 형이에요 형. 엉금진 형이에요. 야형 그러면 약간 유행어 맞추게 해볼래 유행어. 그래. 그래. 아 형 민기야 지금 오케이 오케이. 민기야 문제 내봐요. 야 이건 진짜 어렵다. 해봐. 팔도 내냄띵. 어? 아 팔도 내. 팔도 내냄띵. 아야. 팔도 내. 아 그거 팔도비빔면. 몇개 나오잖아. 팔도비빔면에서 나온 그 50주년 특집 그 있잖아. 아 그러니까 팔도비빔면이 그렇게 이렇게 써도 이게 크게 보면 팔도비빔면. 그래 요즘에 유행한 거 있잖아요. 명국을 띵국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팔도비빔면을 그거 했더니 내냄띵. 그지 그거. 진짜 멋있다. 야 발컨. 발컨? 발로 컨트롤. 야 그건 너무 있는 거 아니야? 너무 있는 건데. 야 이거. 맞아? 스타일링 컨트롤 때 발로 컨트롤 할 때 그래 형 그런 거 그렇게 치면 안 돼요. 그 전자레인지 같은 거 돌릴 때 발코 난 사람 많죠? 팩포 팩포 팩트 풍덕. 아 이거 알아요? 이거 알아요? 알잘 닦을 쌤
알짝딱갈센 알뜰하게 잘 쓰고 딱 오, 오. 아니야 아, 처음에 스트레스 약간 됐어 잘했는데 알차게 알차게 맞아? 아니야 알뜰하게 이게 딱 우리가 알맞게 아 센스 있게 이것만 알려줬어 내가 지금 알잘딱갈센 아 뭐 센스 있게? 네 마지막 센스 있게야 알잘딱갈센?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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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알고 잘 빠지고 알고 아니야 알고 잘 근데 아, 알아서 되게 좋다. 알아서 알아서 잘하고 아니요 근데 알잘 딱갈센 중에 딱 한 글자 어떤 데 쓰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쓰면 되지 아 그냥 뭐 있잖아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잘 센스 있게 이게 알잘 딱갈센 아 그런 거야 알아서 야 좀 알잘 딱갈센 좀 하자 맞아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어렵다 형 요즘 신조어 여기 있어요 쓰이좀비가 뭔지 알아요? 쓰이좀비 스피드 좀비 아니요 비슷해요 쓰이좀비? 어? 진짜? 쓰이좀비 아 쓰이좀비 좀비 아 좀비? 쓰이좀비 좀비? 쓸모있는 스마트폰 좀비 스마트폰 중독자 이렇게 다 그리고 아니 어쩌지? 아 너무 재밌어 눈메이트. 아 그거 거꾸로 뒤집어 봐. 야 그래. 너 눈물 맞아. 뭐 눈물이야. 폭풍 눈물. 그래. 아, 이거. 아니 너무 어렵다. 와, 나 이건 알았어. 아 그거. 와. 눈곡 뭐 있어 그. 제곧네. 제목이 뭔 내용이다. 오 맞아. 와. 에 이건 쉬워. 이거는 이거 옛날에 한창 그 뭐지? 싸이월드? 너 싸이월드 시절이야? 싸이월드 싸이월드 도토리 하고 나 싸이월드 나 했는데? 아 그래? 막 1초 냈고 그랬어 나 머리 샤기 컷하고 어? 복세편살 어렸을 때? 어? 복세편살? 아 형 부끄럽게 형 이거 약간 우리 사이에서 편하게 살자지 마지막에 어 맞아 형 이거 복세. 약간 우리 사이에서 복스럽게? 유행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다 고다? 고다 고답 고다 고마는 고추냉이 답답해 고구마와 닭가슴살 아 고구마 고구마처럼 답하다 고구마와 닭 비슷해요.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하다. 아. 네, 우리 막 이렇게 답답한 상황. 야, 우리 지금 고답하니까 이거 그만하자. 그럼 홍답. 홍준영 답답해. 아니 나도 미스 안 해줘. 재미가 없어. 그래? 냉정 안 해. 너 너무 냉정 있어. 뭐. 재미가 없어. 너 앞에 앉아도 계속 카메라 등지지 마. 야, 아니 자꾸 쳐다봐. 야, 나랑 알았어. 아니 나 어디서 안 보자. 알았어. 로테이션 돌자. 나 왜 이렇게 처천대? 네, 너가 일로 와. 아니 내가 해. 혹시 댓글 좀 읽어주세요. They are beautiful. Thank you. 와우! ATV 3.1점! 역시 우리 ATV가 짱이야! 홍준영의 치킨 쏜대요. 지금 여기 지금 시청자. 10만 8천 분 보고 계시거든요. 3.5점 맞으면 얼마야? 치킨이 보통 한 16,000, 17,000원 곱하기 와 하지 말자. 네 오늘 가만히 보니까 멤버들마다 파자마가 잘 어울린다 색감이. 좀 다 달라요. 약간 다 다른데 멤버들 무영이도 이거 잘 어울리고. 그래. Thank you. 종호는 잘 어울리고. 저는 약간 크리스마스 에디션 한정판. 그렇네. 뭐 약간 루돌프 같다. 아니, 미리 보는 성탄절. 미리 보는 성탄절 느낌이어가지고요. 귀엽네요. 미탄. 네? 미탄. 네? 야 그럼 우리 그거 하자. 그 추석 때 다들 뭐 하실 건지 한번 물어보자. 그래. 그렇네. 추석 때 뭐 하실 거예요? 추석 때는 은행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은행 마시잖아요 추석 때. 먼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우영 씨. 야 브이라이브도 멈췄어 지금. 타이밍 좋게 멈췄어. 어. 나 이거 아까부터 멈췄어. 아니 지금 되고 있어. 우영 씨. 우영 씨도 그렇게 요즘 NMC에 스타일 있다고 들었는데. 누가 그래? 네? 진행 잘한다. 정말 그랬어요. 네. 네. 그 추석이 요즘 또 추석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또 에이티를 위해 우리 추석 이행 씨 한번 갑시다. 저 아까 우영 씨 했는데 이행 씨 정도는 우영 씨한테는. 야, 아, 됐어. 추. 추하다 진짜. 석. 석석해. 아니야 그거 어떻게 해? 내가 하려고 했어. 너 하려고 했어? 나도 감동했어. 너무하다. 아무리 그래도 친구한테 추하다 이런 말은 잘 안 하는데 생일도 모르는 애가 친구야? 11월 26일 어떻게 알았어?
너 생일 11월 26일. 오! 2월 15일? 반성해줘. 너? 너. 아니 여러분 그 AD 분들이 추석 때 드라마 정주에 할 거라는 분도 계시고요. 또 시험 공부한다는 분도 아이고 맞아. 맞네. 또 시험 기간이 지금 약속 지키기만. 아 저도 추석 때 약간 드라마 한번 정주행 해볼 생각이에요. 뭐 볼 거예요? 요즘 그 악의 꽃이라고 되게 핫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성편 먹고 정주도 고기밥까지 갔어요. 먹고 어때요? 네? 좋아요. 약간 2화를 보니까 3화가 보고 싶어지고 3화를 보니까 4화가 보고 그게 진짜 잘 재밌다는 느낌 거예요. 네 맞아요. 1화를 봤을 때 그 느낌이 들어서 2화까지 봤거든요. 그랬어요. 어디에서 봐요? 어디에서 봐요 그거? 네? 아 저 그 앱으로 앱? 앱에 그 있잖아요 그 결제 시스템에 블랙스. 네 그럼 알아서 이렇게 네 알아서 보시고요. 네 좋습니다. 우리 AD님은 이제 또 추석 때 명절이어서 뭐 운전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안전운전 꼭 하시길 바랄게요. 나도 운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나는 운전. 예. 아 이거 어떻게 받아줘요 직접. 어 야 사람 오늘 사실 저희는 아니 쟤 계속 이러면 저래. 상태가 이상해. 종호한테 옮겼어. 어 종호한테 옮겼어. 예. 나는 운전 계속. 댓글 좀 더 읽어주세요. 댓글 재밌는 거 있거나 아니면 그냥 우리한테 하는 말들도 읽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가운데 누르는 거 클락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똑똑해. 아까 그 댓글이 있었어요. 맞아요. 홍준 씨 오늘 정말 잘생겼어요. 나도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좀 잘생겨봤습니다. 오늘 잘생긴 오늘 좀 잘생겨봤습니다. 와 근데 아까 그래도 별점 맞았다니까? 나는 어쨌든 찐인데? 근데 진짜 3점. 3점이에요? 진짜 3점. 3점이야. 몰라. 그냥 그냥 마음 느끼네요. 아, 그래? 2점만 탔다. 사장님! 멤버들! 3점! 멤버들! 아, 좋아. 혹시 기억에 남는 추석 에피소드 있나요? 기억에 남는 추석? 네. 추석 중에 기억에 남는 날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 추석? 기억에 남는 게 왜 이렇게 인상적인 게 멋있어요? 추석이 그냥 나는 그냥 뭐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그냥 뭐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하는 게 또 추억 아닐까? 난 최근 한 3, 4년 추석 기억 별로 없어. 나도. 가성이 형 종이 밥 먹고. 왜냐면은 최근 3, 4년 동안은 진짜 그냥 뭔가 이렇게 길게 우리가 쉴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가족들 진짜 얼굴만 보고 막 약간 이랬던 거. 그냥 약간 좀 명절이긴 하지만 뭔가 우리한테 휴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일하다 휴가 받는 느낌. 그래가지고. 되게 그냥 평상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추석 때 용돈 받았냐고. 아 추석 때 근데 원래 용돈을 받아요? 약간 설 때 작년 설날에는 대표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추석 때도 받나? 원래는 구정 때는 설 때는 설 때 세뱃돈 설 때는 주축분들 주시기는 저도 이제 가족들이랑 좀 많이 지내다 보니까 용돈을 받았었어요. 네 이렇게 용돈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또 바로 1,000,000 하트를 그냥 빡. 아니 얼마 전에 친척 동생이 나한테 형 추석 때 오면 용돈 좀 줘 이러는 거 같았어. 내 뭐라 했게? 아 그럼 안 들으네. 뭐라 했게? 이건한테 줘야지. 아니 안 보냈어? 답장. 아 답장 안 했어. 아 그게 제일 현명한 거야. 주황 형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마디 좀. 아니 안 봐. 아니 현명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 때까지는 아직 받을. 네, 아니 우리는 이제 그냥 뭐. 안 받지 대부분이면. 그냥 이제. 난 몰라. 그. 전부 치면 되죠 저희 나이. 나는 그래서 계약을 바꿨어. 경민이가 받을 거 아니야. 경민이 와봐. 야, 그건 너무했다. 야, 그 어머니 아버지 권한이야. 경민이 형한테 맡겨. 야, 그 어머니 아버지 권한이라고. 어? 그 어머니 아버지. 엄마보다 내가 한 발 더 빨리 가야지. 경민이 와봐. 빠르네. 형이 너무 클 때까지 차곡차곡 잘 모아놓은. 경민이 와봐. 시간 지나면 까먹는다. 어, 까먹지. 내가 경민이 붕붕이 사주기로 했는데 경민이 그렇게. 경민이 이제 붕붕이 못하. 커가지고. 경민이 무용이가 아니야. 경민이 붕붕이 못한. 하여튼 하고 우린 그 뭐냐 이번에 이제 저희가 네. 이렇게 단체로 또 V앱 되게 또 이렇게 그쵸. 앨범 끝나고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그잖아요. 그때 우리 팬사인회장에서 그때도 했던 게 마지막이었죠. 네. 근데 이제 활동도 끝났고 이제 다들 요즘에 근황이 좀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네. 아 뭐. 자꾸 비디오 얘기하면 왜 이렇게 거들먹해지는 거야? 아니 거들먹거리는 게 아니라 저는 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 그래요? 근데 제가 저번 V앱에서 얘기했던 네. 그때 우리 여성이랑 네. 나? 응. 그때
아, 훈준이 형 혼자 브리프하고 있을 때 아, 내가 네. 여러분이 오해하시는데 바로 다음 비디오가 제가 50만을 노리는 줄 아시는데 그거 아니고요. 다음번에는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좀 아직 영상이 언제 나갈지 몰라가지고 하는데 제 뒤에서 이렇게 조력자분이 계시거든요. 아마 이렇게 우영이가 노리는 그 영상이 올라갈 때쯤 우영이가 또 한 번 또 몰아내가지고 또 홍보할 거예요. 맞아요. 네. 정답. 다른 친구들은 뭐 하고 있어요? Practice. 아 연습하고 있어. 그냥 연습 어. 계속 연습하고. 연습하고. 사실 지금 기관 통계가 비열 통계가 아니라. 네. 저희는 비열 통계가 아니라 저희는 정말 바쁘죠. 열심히 하죠. 연습하고 네. 뭐 이제 이제 AT 분들께 좀 뭐 보여드릴 수 있는 영상이 있으면 좀 찍어보려고 노력하고. 틈나면 이제 VIP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네. 근데. 근데 이 와중에 제가 슬리퍼를 떨어뜨렸는데 어디 갔어요? 여상이가 발로 뻥 차가지고 와우 와우 여상 여상 네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아니 뭔가 요즘에 뭔가 취미가 있다 그러니까 뭐 좀 남는 시간에 그래도 이렇게 활동할 때는 우리가 진짜 여유가 없으니까 나 있다 그래도 여유는 네 뭐 있어요? 저 요즘에 설탕 토마토 만들어 먹는 거 아 맞아 어제 승희가 냉장고를 딱 열더니 토마토를 이렇게 항상처럼 딱 넣는 걸로 하나씩 뒤집고 있는 거야. 뭐 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재워두는 거야. 아니 일단 잘 익는 토마토를 돼. 토마토를 설탕이 재우겠대. 어. 왜 우리가 맨날 어머님이나 할머님이 많이 해주셨잖아. 근데 토마토를 봤다? 초래. 아 초록색이야? 어, 아니 초록색이 아니라 초록색이야. 그냥 흰색이랑 초록색이랑 반반 섞여 있는데 딱 봐도 안 익었어. 무 아니야 무? 무야. 어 무야. 근데 그걸 담겠대.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는 좀 상온에 조금 익힌 다음에 그렇게 해야 좀 맛있다. 또 어제 또 자기가 조금 해먹더라고. 맛있대. 성환한테 한 입 줬어. 성환 어떻게 했는지 알아? 아니 산이가 첫 번째 트라이 때 그 빨간색 토마토랑 이제 다 재워서. 아니 처음 나는 그 비주얼 좋은 거만 처음 봤거든. 저도 얻어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더라고. 아 어제 게 안 익었나 보다 그럼요. 어제 너가 본 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내가 재웠지 않아. 나는 깨웠어? 어? 깨웠지. 와. 깨워. 왜? 웨이크. 토마토. 나겐 일어나. 그래서 어떻게 했네. 그냥 뭐 오해를 풀어줘. 어? 아니 그니까 내가 어제 토마토를 이제 다 안 익었을까 싶어가지고 하늘에 세게 잘라가지고 설탕 쭉쭉 뿌려가지고 송환이 착착 먹여봤어. 착착 먹여봤어. 송환이 쫙쫙 하더니 맛있대. 송환이 맛있대. 그래서 내가 아 이걸 재워야겠다. 재워가지고 재워가지고 오늘 새벽에 우리 나오는데 하고 있더라고. 어 새벽에 일어났는데 아 한번 씻어볼까 하면 씻어가지고 다시 물로 착착착 씻은 다음에 했어. 그대로 이거 있는 거야. 그래갖고 잘 재운 거 같지. 숙소가 몰라. 그 옆에서 자장가 불러줘야 된다. 그래야 더 잘 자. 이게 깰때 그거 해야 되나 이제? 어. 그 이거 아이폰 그거. 어 알람. 메인 정복이. 그래야 칭찬 한마디씩 해줘야지 자리. 어 맞아. 그래야 빨간색으로 잘 자. 한마디씩 해줘야 돼. 오늘 V의 분위기 토마토가 나서. 어 토마토 없어. 큰일 났다. 오늘 토마토가 나서 없네. 큰일 났다. 아 토마토 칭찬해. 진작에 취미를 찾아보고 싶어가지고 찾고 있긴 해요. 아 근데 좋은 거 같아요. 뭔가 이렇게 그렇죠. 이것저것 해보다가 너한테 맞는 거를 딱 부르면 되니까. 맞아. 옛날에는 약간 좀 진짜 막 목이 쉴 때까지 혼자 연습실에서 노래 부르고 막 이런 거. 그치 거의 노래방 느낌이었잖아. 막 노래방 느낌으로 이렇게 부르는 게 취미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목 상태 걱정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치. 안 되니까. 활동할 때도 많이 쓰니까. 이제 다른 취미를 계속해서 찾아보고 있는 거 같아. 뭐 너는 아까 드라마 보고 있다 그랬어. 맞아 드라마. 드라마 보고 있다 그랬어. 뭐예요? 아니요. 뭐 형 이형 빠졌어 뭐 하나. 뭐라고요? 뭐 하나 빠져. 그게 무슨 소리야? 아 부쌌다. 사투리식이야. 진실에서 그런 의미를 안 써요. 아 진짜요? 네. 조심하세요. 아니 이거 습해봐. 아니 다른 데도 다 그런 의미 안 써. 안 써. 싸니만 그렇게 쓰는 거야. 어 원래 빠악 때문이지 않아요? 아니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지역마다 다른 거니까. 아무튼 너도 요즘 취미를 찾고 있는데 운동을 좀 계속 해보고 있어요. 아 맞아 요즘 운동 열심히 또 하더라고. 근데 잘 안 돼요. 아 그래? 아니 근데 원래 초반에는 잘 이렇게 맞아요? 안 되잖아. 우영이가 막 운동했었잖아. 우영이 뭐 옆에서 야 나는 한 달에는 너 그 근육이 딱 붙어 이래가지고 딱 했거든요. 지금 3개월째인데 안 붙어요. 아 근데 이렇게 꾸준히 하면 한 번에 팍 이렇게 보이는 순간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건강을 위해서 또 노력을 의심하지 않죠.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춤추는 거에 있어서도 되게 좋아요. 운동 자체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좋은 거 같아요. 하고 있어요.
에이튼이가 이런 일상 이야기. 어, 너 되게 오랜만에 말한다. 어? 나 댓글 댓글. 아 이거 있어? 어, 뭐 이거? 되게 오랜만에 말한다. 에이튼이가 이렇게 파자마 입고 댓글 읽고 일상 얘기하니까 너무 포근하고 좋대요. 아, 어, 야, 다행이다. 그러면 오늘은 라디오 멘트로 가볼까요? 그럴까요, 사실? 오늘의 사연 도착했습니다. 김홍기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아 계속해 어디까지 갔나? 해봐. 알았어. 자 오늘은 김홍주 씨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아 오늘은 에이티니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팬사인회라고 숙소에 가서 트위터를 올렸어요. 오늘도 에이티니 너무 사랑해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아 김홍주 씨 너무 감사드리고 아, 오늘 읽어준 사연에 노래를 하나 청구해달라고 하셨는데 전혀. 잘 듣고 있어. 저 무슨 노래 준 거예요? 아 무슨 노래요? 아 이거 그 아 저는 아 저는 홍중영의 또 명곡이죠. 선라이즈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에이틴 여러분 잘 자요. 라디오 신기해요. 좋아 좋아. 아니 근데 방에서 가끔씩 혼자가 아, 혼자서 해요 산이가. 네? 진짜로? 라디오 진행 같은 거 아, 하고 싶나? 진짜로? 아 산이 그리고 그 음악 방송 MC도. 인스턴트 사연은 산 유노 맞아 항상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산 시작하면 누군가 붙는다? 맞아 지금까지 어. 많이 했어요 야망이 많은 산 네 지금까지 많이 했어 좋은 거예요? 야 그렇죠 아니 앞으로 아니 앞으로 저희 두 분 지금 저희 촬영 중이에요 아 촬영 중이야 라이브 중 그러니까 라이브 중인데 인기 없네 네? 제가 그래가지고 부터 지금 숙이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좋은 냄새가 나겠다 이 짝이 두 명이 오면 안 돼 이쪽으로 안 숙여도 돼요. 어, 좋아요. 지금 안 보여요? 왜? 민기가 계속 이러고 있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배려한다고 내려와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뭐 배려해야 할 거. 어, 뭐 야, 자수 잘 넣은다. 나도 배려해야지. 자, 하여튼 아, 둘이 자꾸 일상 얘기하지 말라고 아니,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진짜로. 진짜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래도 여성이가 오늘 우영이 생일 맞췄을 때 되게 돈독해졌네. 이거 좀 오래됐다가 좋다. 아니 다 같이 지금 하고 있다고 라이브 왜 둘이 떠드냐고요. 자. 네 홍중이야. 둘이 얘기할 기회를 줄게. 그냥 둘이 그럼 얘기를 하는 거 그래. 자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시작! 진짜 아, 중요한 얘기예요. 바보래. 아 그래요? 알았어요. 우영이 바보 있는 회장 하니까 아닙니까? 산아 오늘 너 열심히 한다. 살려보려고 열심히 하고 진짜. 진짜 궁금한 게 성화 형이랑 산이 상점 받아서 뭐 하게? 어? 칭찬 스티커 밖에? 아니 상점이 문제가 아니야. 난 이 브이앱을 살려고 있어. 산이는 이 부단하게 노력 중이야. 난 이 브이앱 지금 저 우리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브이앱을 살려보자. 어.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댓글을 좀 열심히 읽어줘. 그래, 아 그냥 읽어주세요. 아니 살리면 되잖아. 살려주세요. 종우씨 지지 누가 대충 댓글 읽어주세요 방금 현실을 숨기신 분 누구시죠? 아 나 저기 괜찮겠지? 댓글만 이렇게 댓글에 있는 그 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만 읽어드려도 그러면 제가 일단은 한 개 읽을게요 그룹 내에서 가장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 네 산이 형이고요 잠버릇이 심한 분은 누군가요? 잠버릇 심한 사람? 잠버릇이 심한 사람. 아 미치겠다. 잠버릇이 저희는 없는 거 같아요. 잠버릇. 몇 번 얘기해봤는데 별로 없더라고. 코고는 사람도. 아 저번에 되겠다. 요즘에 성화가 자꾸 무관했다니까. 오. 자꾸 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선발 때 후발 때 나눠져 있잖아. 그렇죠. 어느 날 내가 선발이고 어느 날 성화가 선발이라서 이렇게 방에서 있으면. 여러분 진짜 참신하고 저 사왔어요. 근데 얘기 중이셨군요. 맞아 얘기하세요. 아니 안 할래요 그냥. 아 얘기하세요. 아니 듣고 싶어 듣고 싶어. 에이티니분들 여상이 때문에 이야기 못 듣는 거예요. 네 자 저는 홍중이 얘기할 때까지 가만히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먼저 일어나서 이제 깨서 내려가려고 보면 막 성화가 아줌마 안 돼. 막 이러면서 아줌마. 자꾸 혼자서 막 혼잣말을 하고 있어. 정호도 어제 했어. 뭐라고? 또 너 뭐 저 그냥 몰라 그냥. 아 진짜 아 맞아 아 완전 그랬지 내 속으로 아 저거 귀엽네 아 내가 가끔씩 새벽에 이제 거실을 나갔다가 올 때마다 갑자기 소리가 들려 내가 가끔 노래 소리가 가끔씩 들리더라고 아 그건 내가 듣는 거야 아 그래? 그 내가 아 확실히 나 종호가 봤어 아 종호가? 종호 노래 불렀다고? 내가 자면서 노래 불렀어 아 종호 자면서 노래는 안 불러 아 그때 나 노래를 딱 불렀는데 약간 말을 하면서 멜로디가 섞여있어 아 그래 그래서 갑자기 이러다가 아 그러진 않아
들으지 않아요. 하여튼 어 여상이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아 이거 형 이거 둘 중에 하나 골라봐요. 자 그거 여상 진짜 미안한데. 어 재미없나? 재미없는 게 아니라 유행이 지났어. 아, 그래? 일단 해봐. 아니 재미없지. 어 나 이거 되게 솔깃했어.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자 둘 중에 하나 골라봐요. 다섯 살 이런 거야. 토맛 토마토랑 아, 토마토 맛 토마토 맛 토. 홍진 씨 속으로 이 생각할 걸 이거 하려고 지금부터 그런 거야? 아니야 괜찮아. 아, 저는 토마토 맛 토요. 근데 이거 지금 저, 저녁 시간인데 이게 좀 비상 좀 어 위생상 좀 또 식사 다른 거 없을까? 어, 다른 거 그 꼭 그 주제가 아니어도 돼. 그럼 우리 다른 얘기 해볼까요? 아니 하여튼 네. 우리가 뭐냐. 너무 좋은 방송인데? 승조아 나 이거 들고 있어. 여기 하트 누르는 거 있고 여기 이거 누르고 싶어. 아 여기 아 여기구나. 어 여기 눌러주세요. 어? 아 그러면 나 좋은 생각이 났어요. 뭐예요? 에이틴이한테 하고 싶은 말을 끝말 이어 그래? 하기로 해서 에이틴이한테 한 말씩 할 거다. 아 그거? 좋아요. 또 봐. 그럼 너무 좋아하세요. 저부터요? 알겠어요. 우리 에이틴이 오늘 하루도 에이티즈 생각하면서 네 저희가 꿈을 찾아갈 테니까 잘 자고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네 오늘 저녁 메뉴 추천은 돈까 까 이런 거 까로 해야 돈 돈 까르보나라 괜찮은 것 같고 네 시간이 늦었지만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추석 연휴도 잘 보내다가 오셨 오셨다. 아이 셔츠. 야 이게 제일 재밌다. 셔다. 아이디어 좋았지. 셔츠. 아니야. 다시. 셔. 불 때. 저 형 생각이 안 나죠. 그 기다려봐요. 셔츠 불 때. 셔터 올릴게요. 셔. 와. 셔터. 아 네. 그 이거 얘기해도 되나? 안 돼. 안 돼? 오케이. 자체 검열은 이제 어, 반대. 네. 아, 형, 그 검열은 이거 먹고 해요, 이거. 아이샷. 그렇지, 그렇지. 아이샷, 네. 아이샷. 그리고 우리 어 저녁도 잘 드시고 남은 하루도 우리 에이틴이 행복하게 잘 아니, 보내고 너, 너 샷에서 안 받았잖아. 안 받았잖아. 이렇게 샷에서 돼요. 자, 아이샷 이렇게 돼요. 아, 이게 한 거예요, 그래도. 아, 이렇게 아, 에, 남은 하루 잘 이렇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치킨 있잖아요. 치킨 말고 저 요즘 또 찜닭. 진짜. 이거 너무하다. 찜닭. 닭. 닭처럼 아침마다 에이티즈 어. 보시면서. 오. 닭처럼 아침마다 이렇게 에이티즈 보시면서 이렇게 되게 기분 좋게 일어나셔서 이렇게 또. 하루 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또 연휴가 얼마 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네. 또 연휴에 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배탈 나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치 맞죠. 또 운전 조심하시고 또 요즘 또 상황이 상황이라 마스크 꼭 잘 착용하시고 어 매일매일 AT 수술 각 잡는다. AT T T I T T T 그래 저 양 양호 아 T 쉽다 양호하다. 아 근데 이거 대화가 이어가고 있지. 네 갈게요. 티셔츠만 입으면 추운 날씨입니다. 이제 아우터를 챙겨 다녀야 될 날씨고요. 제가 똑똑히 추석 때는 이제 일교차가 심한 명절이기 때문에 낮에는 더워도 꼭 아우터를 손에 딱 챙겨서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나운서요? 그리고 또 어 또 이제 집에서 이제 가족들과 좋은 추억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번 추석도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길 길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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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길길 건너 친구들 아 진짜 재미없어. 아 그 게임 흥만해. 리액션만 좋아. 아니 그 게임 재밌어. 진짜 재밌어.를 하시면 어 이제 고향 가시는 길에 심심하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그게 2시간 킬링 타임이거든요. 몰라. 네. 킬링 타임. 네, 킬링 타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홍중이 말대로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또 저희 HG 보고 싶어도 조금만 참맛 뭐 매운맛 다 좋지만 이렇게
인스턴트보다 이제 추석 때나 집밥. 네, 집밥. 다 같이 모이는 날이잖아요.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TV 맛있는 음식. 아 이게 내가 이렇게 숙여야 된다니까. 아빠 안 들어와 이렇게. 아니 얼굴은 보고 싶. 아빠 앉아? 어, 아니 앉아? 아빠 아니, 아직 안 잔다. 사람 말. 어, 아빠 아직 안 잔다. 네. 그렇게 말하면 살이 뭐. 아무것도 먹지 말고. 네. 집밥. 네, 집밥 많이 드시고 이렇게 즐거운 추석 보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지금 어려웠던 생각 좀 네. 끝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산 뭐? 산? 어떻게? 아 산이 부른 거구나. 산이 마지막에 불렀어. 산, 아, 산, 어, 산. 아, 부른 거야? 자기 이름은 돼. 네, 산 엄청난 단어 나오겠지. 아, 기대 중이다. 나도 아, 진짜 기대 중이야. 산이가 이런 거 이름을 그렇게 끝났다면 바로 나왔어. 아, 나 기록 끝났어. 산 속에서 산나 산 삶이 아니라 산도 아니고 산 산 어. 그래서 산 이렇게 하잖아. 아니 산 알아서 산 산으로 할게. 산 산 산 오늘 산이 몰이랑 했나? 산이 와. 응 산이 와. 아 괜찮아. 이거 개인 수위 아니야? 아니 갑자기 개인 주물이 갑자기. 아 괜찮아. 알았어. 산이 와. 또 우리 에이티즈와 함께 명절도 즐겁게 보내시고 또 앞으로도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가도록 해요. 네, 감사합니다. 잘했어. 저희 오늘 이렇게 그 파자마 입은 걸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아까 왔는데 뭐 이제 앞으로도 계속 보여드릴 수 있는 거 보여드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 재미 없을 수 있지만 종종 이렇게 찾아와서 네. 저희가 이렇게 좋은 시간 만들어 볼 테니까 와. 기대 많이 해주시고 와. 네 오늘 뭐냐 오늘도 저녁 맛있게 챙겨 드세요. 네 저녁 많이 맛있게 챙겨 드시고 마무리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는 형이 저녁 메뉴 추천해고 에이틴이 댓글을 딱 하나 맞아. 야 그럼 너 읽고서 마무리할게. 에이틴이가 잘 자요 스위트 한번 해달라고 해서 다 같이 네, 다 같이 아, 잘 자요 잘 자요 어 좋아요. 자 너 윤호가 에이틴이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에이틴이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안녕 안 들려요 옛날에 안 들려요 잘 자요 짜